지진 안전지대라 믿었던 한반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떨어진 육상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첫 지진 발생 약 50분 후 더 강력한 규모 5.8의 지진이 한반도를 덮쳤다. 그야말로 혼비백산. 준비 없이 맞은 강진의 공포는 실로 컸다. 경주뿐만이 아니었다.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도. 인근 경북 지역은 물론 경주에서 무려 350km가 떨어진 서울까지. 지진은 전국 각지를 뒤흔들어 놨다. 건물에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첫 번째는 막 그러려는 했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짧게는 수분, 수시간 간격으로 계속되는 여진에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공터를 떠날 줄 몰랐다. 난생 처음 겪은 지진에 할 수 있는 것, 그저 지진이 멈추길 기다리는 것뿐. 아, 마음이 너무 깝깝하고 속이 미식거리고 지금 아마 세 번째 너무 큰 걸 당하니까 지금 집에 겁이 나서 못 들어가고 다 나와 있어요. 두 번 더 큰 게 났잖아요. 크고 나니까 아빠! 이제 아 이게 더 이상 안전하진 않겠다라는 이제 각인이 이제 느껴지다. 한 몇 초간 지진의 여파로 경주 인근에서 가동 중이던 월성 원전 4기를 수동 정지시키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상 유례 없는 지진과 맞닥뜨린 한반도. 우리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것일까? 안녕하십니까. 피디수첩의 박상현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는 물론 전국을 뒤흔들었던 규모 5.8의 강진에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1978년 계기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강력한 진동을 겪은 후 저와 시청자 여러분 모두 지진을 남의 일로 여기던 인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이 한반도를 덮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지진은 경주를 포함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먼저 지금까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경주 지역은 어떤 모습인지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도시, 바로 천년고도 경주다. 지진의 진원지인 경주 지역은 오랜 세월 지켜온 문화재와 한옥 가옥의 피해가 상당했다. 경주시 추산 피해액만 131억 원. 다 해줘야 돼. 그중 가장 피해가 심하다는 황남동 한옥마을을 찾았다. 보시나요? 일부 부셔놨다 보니까. 아, 이게 유리창이 지금 바뀌어져. 다 깨졌어. 고즈넉한 멋을 자랑하던 전통 기와들은 지진 당시 흉기 그 자체였다. 이 방에 진짜 다 걸렸다 지금. 방마다 다 그래 지금. 이제 금이 다 가버린 거예요? 예. 오늘 새벽 12시 15분에 또 이렇게 가서 또 이게 보여. 뭐 두째 전부터 보여. 아, 오늘 새벽에 여진 갔을 때요? 응. 이 봐라 이거, 이거 봐 이거. 경주에서 한 평생을 보낸 어르신들에게도 생전 처음 겪는 공포였다. 방에 텔레비를 보고 있으니까 이놈 텔레비가 막 뛰는 기라. 막 뛰며 흔드는데 저거를 꺼야 되는데 뭐 거기 손이 무서워서 못 가고 저기 퍼뜩 잡아보면 불날 딱 같은 그 생각만 자꾸 드는 거라. 저기 쓰레기가 저 개화가 미끄러져가지고 땅에 내려지면 화분을 다 깨가 자자자자 나는 막 유리가 저기 다 깨지는 줄 알았다. 비에는 기와지붕 파손만이 아니었다. 이거 보소 떨어져가 이 많이 쩍 벌어졌다. 이게 떨어진 거 아니지? 이거 쩍 벌어져가 있잖아. 너로 떨어졌구나.
혹시나 또다시 강진이 오진 않을까 노심초사 낮밤 없이 하루를 보내는 주민들. 태풍이 와가지고 오면은 막 우리가 피할 수도 있어. 태풍은 많이 오니까 피할 수가 있지만 지진은 뭐 어떻게 알아요. 누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폭개폭개는 힘들잖아요. 예보도 안 되고. 예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요. 5.8 본진의 위력 이후 지금까지 여진만 총 432회. 가슴을 쓸어내릴 틈도 없었다. 일상이 평화였던 한적한 시골 마을도 상황은 마찬가지. 시선이 가는 곳마다 지진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막 꽝 컸더만 집이게 막 흔들흔들 컸는 기라 나는 맨발로 뛰가 저까지 뛴다고. 무섭다는 무서워. 지금도 막 저녁을 잠을 못 잔다. 수십 년 이상 살아온 터전이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주민들. 없었는데 무서워가 살 수가 없다. 병주여 살기 좋다 그랬더니 이제 막 서울로 달려가야 됐다. 무서워 무서워. 불안해가 나날이 막 불안해가지고.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다 보니 피해 복구에는 여력이 없는 상황. 무너진 담을 앞에 두고도 그저 더 이상 지진이 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여기가 원래는 다 이렇게 채워져 있어. 아이고. 요새 어떻게 잠 주무세요 좀? 이거는 누가 막을 수도 없는 게. 그러니까. 뭐 예상도 없지를 뭐 온다 커는 그것도 없지를 뭐 아니 뭐 이거는 뭐 어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깨졌으면 내가 감당을 하면 되는데 저런 너무 저러는데 내가 감당을 못 하겠다. 요만큼 저거 깨지면 내가 막 흘리가 발로 보면 되는데 온다고 저러 억울하겠거든. 내가 막 죽을 지고 있다. 지진에 놀란 시민들이 제일 먼저 연락을 취한 곳은 119 안전센터. 27년차 소방대원도 처음 겪는 난리통이었다. 사실은 전화가 폭주 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일부 지역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놀래 가지고 전화한 거, 불안해가 전화한 거, 실질적으로 그날 그 뭐 부상을 당했다든지 집이 뭐 무너졌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경주 소방서에서 당일날 12일날 출동한 것은 한 57건의 신고를 받고. 다행히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지진 당시 떨어진 낙석 등에 의해 다친 경우가 많았다. 죄송합니다. 저 좀 나왔어요. 급하게 나오셨어. 어디 다치셨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 네. 첫 번째는 뭐 뛰어나도 못하고. 네. 두 번째는 뭐 워낙 많이 떨려가지고. 집이요. 예, 워낙 죽겠다 싶어 뛰쳤는데 그때 이게 무너질 순간이에요. 여기가요? 예, 무너지고. 꿈쩍도 안 할 것 같았던 육중한 돌담도 규모 5.8의 지진 앞에선 가볍게 무너지고 말았다. 이 집에서는 얼마나 사셨는데요? 원래 42년 됐습니다. 네. 42년째. 이런 일은 처음이죠? 예, 처음이죠. 근데 불안해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돌고. 어, 요새 그런 거. 아, 방문 계속 방문을 놓고 잡니다. 노래해서 그랬어요. 집안이라고 마냥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던 김 할머니는 외출에 나서던 중 찾아온 지진에 집안에서 화를 당했다. 이번에 입원해 계시는데. 아, 입원해 계세요? 예예. 예.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아, 이 신발장이. 네네. 이게 너무 오면서 예 찡해 버렸어. 어머님 어디 다치셨어요? 갈비. 여세 계시니까. 네. 그래 갈비가 부러져서 가지고 골절돼 가지고. 그래 지금 병원 계시죠? 예, 넘어와서요. 위에 있는 물건 다 떨어져서 할머니께서 여기서 넘어지셨어요. 뒤로 이렇게. 신발장에 깔리신 건 아니고? 네, 위에 있는 물건 때문에 다 뒤로 넘어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이렇게.
누가 계셨어요? 이게 지진이 나면 집안 집기들이 떨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 지진이 났을 때 책상이나 식탁 아래로 피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다행히 큰 사고는 면했지만 놀란 가습은 여전했다. 진짜 이거 큰 게 있거든. 그게 막 다닥 달라봐지. 같이 그거 막 같이 그거 막 구부러져. 이게 다리가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절대 안 돼. 와 이제 좀에 그래도 아이고 여기 주려고 흔들려도 이래 지금 막 손을 이렇게 얼마나 놀라셨어요. 도청에서 파견한 안전점검 기술진들이 집집마다 점검에 나섰다. 지진의 충격을 받은 건물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상황. 저희들은 이 저 피해 조사가 아니고 그 이제 건물의 어떤 안전성에 위협 있나 없나 지금부터 그게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조를 편성해서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에서 계속 한 열흘째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까지 나서서 복구 작업에 힘쓰고 있지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여진에 마을은 24시간 늘 긴장 상태다. 이게 천만다행으로 개화장이 앞으로 왔으면 굉장히 이미 피해가 많이 났을 건데 줄기도 앞에 그 당시에 차가 꽉꽉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그 뒤로 갔기 때문에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완충 작업을 굉장히 힘든 거죠. 지금 한 3, 4일 동안 지붕 수리를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의 비용이에요? 대개 한 2천만, 3천만 정도 됩니다. 한시가 바쁜 보수의 손길과 달리 관광객으로 붐벼야 할 요즘 경주엔 사람이 없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것. 저 여기 보니까 지진 이후에 지금 관광객이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어떨까요? 하나도 없다 지금. 네? 관광객도 없어.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 주말이... 지금 관광객이고 식당에 가고 지금 사람이 없다. 주말 식사 시간대에도 식당은 텅 비었다. 겨우 이제 오늘 맛수 이제 3명 했어요. 아 오늘 지금 4시니까. 예, 4시인데 관광 손님 이제 3사람. 이제 밥 금방 저 팔고 차가 지나가길라 먹고 싶어 또 식사 손님인가 싶어가 인사 꼭꼭하고 그저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는 MBC 차네. 관광 손님은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아예 없어요. 진짜. 근데 저지는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큰일 났다 싶네요. 뭘 받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경기세는 누가 주나 이래가 세금 누가 주나 안 걸린겨. 9시월 수학여행과 가을 단풍철을 맞아 다른 해 같으면 관광객으로 붐볐을 테지만 올해는 그 흔했던 관광버스도 찾기 힘든 거리.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히 숙박업소의 타격이 큰 상황이다. 추석 후 온다던 수학여행 예약 학교들은 거의 100% 예약을 취소했다. 대목을 앞두고 벌어진 최악의 상황. 경주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진짜 의의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솔직하게 이거 숙박업 말고는 숙식업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객이 끊기다시피 하니까 식당에조차도 일을 하러 갈 수가 없어요. 식당이 가동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가족들도 전부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많이 심적으로 많이 괴롭고 뭘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여느 숙소들도 모두 마찬가지.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모두 무용지물이 됐다.
지금 이 안에 보시면은 애들 가방 더스러운 것도 많이 널려 있을 거고 애들이 꽉꽉 차 있을 텐데 덩그러이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세이블도 준비하고 다 했는데 아 정말 너무 뭐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볼 때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 암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 정말 이건 어떤 대책도 없고 지금 현재 미래도 없고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더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 정부는 경주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12일 첫 지진 진앙지와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울산시 외화마을.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지진의 피해는 육안상으로도 경주 지역 이상으로 심각했다. 마을 건물 상당수가 붕괴 직전까지가 주민들은 모두 긴급히 피신한 상황. 우리 동네는 전체가 다 초토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네는 가구 층한 집이 바로 요 전체 가구는 한 70여 가구 되는 요 동네가 한 40여 가구 되는데 반 이상이 파괴되고 그렇습니다. 한 70%가 다 파괴됐다고 보면 됩니다. 분열이 갔네요. 멀리서도 보이는 뒤틀어진 벽. 옥상의 벽돌은 절반 이상이 무너져 내렸다. 여기 간격이 엄청 심하게 벌어졌네요. 이래서 저쪽을 또 찢어졌거든. 이렇게 쭉 다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이래 가로 세로 다 갈라져 보니까 이게 수리가 불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예 지붕이 분리돼 얹혀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이게 이제 균열이 쫙 이렇게 가면서 이 벽이 약간 이렇게 이제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기 좀 티 위에가 튀어나와 보이죠. 여기 아, 네. 원래 라인이 딱 이렇게 맞을 건데 출입통제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예. 여기서 그럼 주무시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지요. 첫날부터 그러고 여기서 못 잤어요. 못 자고 회관에 가서 둘이 같이 자고 밤새 자는데 잠 올게 못 잤어요. 뭐 어찌 된 신발인지 뭐. 지진으로 집을 잃은 주민은 총 11명. 벌써 열흘 이상 마을 노인 회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많이 망가져서 못 돌아가시는 분들이 네. 계신가요, 여기에? 그렇죠. 네, 여기서 계속 숙식하시고 계시는 네. 분이에요. 네. 언제부터 지금 계신 거예요? 지진 난 그날부터. 그날부터? 예, 열흘 넘었어. 아까 어머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그럼 우선 계획도 없이 미래가 있습니다. 뭐 어찌 되는 싶어가지고. 급하게 꺼내온 거라곤 이부자리 한 채뿐. 이거는 뭐 집에서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야, 이부자리 가왔다 이거. 상황이 이런데도 외화마을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경주 지역과 동일한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행정구역상의 경주시. 진앙지에서 아무리 가까워도 외화마을은 울산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주는 피해 총 피해 30억이 넘었던 거고요. 거기에 2,500억 넘어서 특별재난이 선포됐고 네. 울산의 울주라는 곳은 피해 기준이 국보지원 대상이 아니시는 거죠. 결론이 그렇습니다. 울산이요? 눈으로 봤을 때는 더가 더 심한데 왜 거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고 기간 내에 그분들 피해를 보셨으면 무조건 신고하실 텐데 피해가 없는 상황이죠. 제가 봐서는 지진에 대해서는 행정구역별로 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진앙지 주변에서 반경 몇 킬로 범위 안으로 특별 진앙 지역을 선포하든가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이런 부분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앞으로 좀 이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일종의 공공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 건물이 지진에 대해서 피해가 났을 때 무너지게 되면 그 한 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명에 대한 부분과 주변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붕괴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주거에 대해서 거주를 못하게 강제적으로 하고 임시적인 이런 공간을 국가에서
마련된 공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진에 놀란 것은 어른들만이 아니었다. 지난 21일 학생들의 수업이 한창이던 오전 11시경 규모 3.5의 여진이 발생했다.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그리고 특히 애들이 뭐 많이 놀랐죠. 그런데 애들도 이제 집에서도 그런 지진을 몇 번 겪어보니까 이게 자주 되다 보니까 애들한테는 어떤 두려움으로 많이 지금도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자, 지금 지진 왔습니다. 빨리 책상 밑으로 숨으세요. 고개 숙이고 머리... 건물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꽉 잡으세요. 지진 발생 후 학생들은 수시로 대피 훈련을 하고 있었다. 빨리 나오세요. 경주 아이들에게 지진에 대비하는 시간은 중요한 일상이 됐다. 진동이 완전히 멈추고 조금 안전해질 때까지 머리를 보호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알겠죠? 땅에 막 흔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그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데? 이렇게 머리 쓰고 그때 나왔어요. 경주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업을 하다가도 지진이 아닌데 다른 진동을 느껴서 밖으로 저 같은 경우에 아이들 데리고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나 지진 발생 이후 학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긴 교육계도 마찬가지였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확한 매뉴얼이 배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구난방적으로 인터넷에서 접한 정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아이들에게 전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좀 체계적인 어떤 위기별로 체계적인 어떤 대응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주 전체 43곳의 초등학교 중 29곳이 피해를 입은 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도 학교 건물과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크다. 그렇다면 학교 내진 설계는 제대로 돼 있는 걸까? 내진 설계되어 있는 학교가 전체 이제 학교 건물에 한 20에서 25% 그 사이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라든지 이런 쪽에는 보면 해마다 뭐 교실을 많이 짓고 이래 하기 때문에 내신 설계 그 비율이 좀 높은데 뭐 하여튼 뭐 시골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학생 수 자꾸 줄어들고 그죠. 40년 넘은 건물을 우리가 내신 설계 예산 투자하기가 사실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율이 낮고 그렇습니다.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역은 5곳에 불과하고 경북 경주 지역은 20%를 밑도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현재 각 지역의 학교들은 주민들의 지진 대피 장소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근데 그 학교들이 이제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거의 70%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학교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건물로다가 대피를 해라?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이러닉합니다.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다가 그 주택가 주변에 있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임의적으로다가 해놨기 때문에 그 대피 장소도 제가 판단했을 때 정말 현실성이 있느냐, 정말 글로다 대피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재난관리 시스템은 지진 당시에도 드러났다. 가장 중요한 재난 문자는 감감무소식이었고 일시적으로 통신이 마비되기도 했다. 뭐 여진이 날 것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라든지 아파트로 들어가지 말라든지 뭔 얘기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지진 상황에 대해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던 시민들은 119 안전센터로 문의하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었다. 있잖아요. 지금 대피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 네, 이런 가운데 국민안전처가 지진 발생 8분이 흐른 뒤에야 도움되는 내용도 없는 빈 껍데기 재난문자를 발송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폭염 당시 수시로 울려 빈축을 샀던 국민안전처 재난문자는 늦장 전송으로 원성을 샀다. 12일 첫 지진 때는 8분이 지난 후에야
두 번째 본진 때는 9분 만에 문자가 도착했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아예 다운이 돼 접속조차 불가능했다. 아, 일시적으로 그 통신사의 그 기지망에 폭주하는 관계로 이 저 기지국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런 상황이 좀 발생했다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의 경우 어떻게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릴까? 정규 방송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緊急地震速報です。 強い 揺れに 警戒してください。 東京のスタジオも揺れています。 즉각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지진 속보를 강제 송출한다. 山形県に緊急地震速報です。 지진이 발생한 한정된 지역뿐 아니라 전 국민이 속보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다. 재난문자 전송 시스템도 상이하다. 일본의 경우 지진 발생 시 기상청이 이를 자동으로 분석해 국민에게 곧바로 송신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상청의 정보가 먼저 국민안전처로 넘어가 또다시 의사결정 단계를 거친 후 전달되기 때문에 여기서 몇 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이다. 일본 구마모토 지진 후 국민안전처는 새로운 조기경보 시스템을 약속했지만 나아질지 미지수다. 2018년부터는 지역별 진도까지 발표하고 관측망 확대를 통해서 현재 50초 걸리는 지진 조기 경보 시간을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재난 정보에 대한 공유가 정부 및 관공서 간에도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요 부처 담당자들이 받아야 할 조기 경보 문자 역시 발송에 99% 실패해 재난경보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금 그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연히 그 파악이 안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좀 더 그것은 나중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원인 파악 분석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진이 그간 우리에게 낯선 종류의 재난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지진 발생 직후 국민안전처의 대처가 지나치게 미흡했던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안전처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최근 3년간 국민안전처가 요청한 지진 관련 예산은 1,409억 원. 그러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76억 원으로 5%에 불과했습니다. 내진 설계 등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예산은 2015년, 2016년엔 전액 삭감됐습니다. 우리 땅속이 어떤 상태인지 누구 하나 제대로 조사조차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인 게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도 이 점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에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정말 발생할까요? 총 432회의 여진, 규모 3, 4의 여진만 총 14회. 첫 지진 이후 경주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흔들렸다. 경북 경주에서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오랜 믿음엔 금이 가고 말았다. 전체 지진 발생 숫자 역시 심상치 않다. 올해 발생한 지진만 총 193회. 최근 들어 가장 지진 횟수가 많았던 2013년에 두 배에 달하는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지진 9번 중 3분의 1이 올해 찾아왔다. 1978년 지진 관측한 이래로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 처음이지 않습니까? 다만 그러한 지진의 어떤 분포는 패턴이 있습니다. 과거 역사 지진이라든가 어떤 계기 지진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규모 5.0대의 지진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상청에서 이 전자식 계기 지진계를 이용해서 관측한 것은 1978년도부터입니다. 약 40년 정도의 지진이 관측된 거죠. 지구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관측 기록 가지고 우리나라의 지진 특성을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실제 한반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형 지진의 기록이 남아있다. 그것도 작은 지진이 아닌 규모 6.0 이상의 지진들이 발생한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한반도 역시 지진과 함께한 긴 역사를 지닌 땅이었다. 1643년에 경주 울산 지역에 성곽이 다 무너지는 지진이 났었어요. 네네. 저번에 구마모토에서 성곽이 무너지는 게 7.3이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진도 7.3 이상이 되는 거예요. 예. 이미 그런 지진이 약 400년 전에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400년 동안 큰 지진이 안 일어났다는 것은 힘이 오히려 400년 축적이 됐으니까. 아, 오히려 발생 가능성이. 오히려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지질학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우리가 안 봤다고 해서. 네. 이렇게 이거를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한 논문에 의하면 과거 역사 기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최대 지진의 크기는 리히터 규모 7.45. 이번과 같은 규모 5.0 전후의 지진은 물론 규모 7.0 이상의 강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불의 고리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지진에 안전하다 여겨졌던 한반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2011년에 발생한 규모 9.0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이제 4~5cm의 그 이동을 이렇게 회복하면서 한반도 여러 군데 지진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일례로 작년에 서해안 지방에 규모 5 클래스의 지진이 두 차례 났고 동해 앞바다에 울산 지진이 먼저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번에 경주 지진이 난 겁니다. 네. 경주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할 수 있네요.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전체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을 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한중일 지진 발생 기록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강진이 발생하면 2년 내에 한반도에 그 영향이 미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진의 원인으로 꼽히는 또 하나, 바로 경주 지역 내 활성단층의 유무다. 활성단층이란 지각 활동이 활발해 지진이 발생했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큰 곳을 말한다. 이번 지진 역시 경주 지역을 통과하는 활성 단층 때문에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현재 경주 일대에 세 개의 활성 단층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 단층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는데 울산 단층은 울산에서 시작해서 경주까지 가는 단층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단층들이 이제 한반도 남동부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남동부가 좀 이제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달리 정부는 강진의 가능성에 대해 희박하게 보고 있다. 이번 지진의 경우에는 뭐 이 정도로 이제 끝날 거라고 9.0대 조금 초반 규모가 넘어가는 데까지는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9.5 이상 되는 어떤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경주 인근 활성단층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원전이다. 이번에 확인된 양산단층 인근으로 현재 총 16개의 원전이 위치해 있기 때문. 그러니까 소위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다수호기, 여러 기가 동시에 몰려있는데 우리는 조금 한술 더 떠가지고 다수부지입니다. 부지가 굉장히 가까워요. 기껏해야 뭐 정말로 그 거의 한 부지라고 할 만큼이나 그 적어도 16기는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후쿠시마 6기였는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두 배, 뭐 세 배 가까이 되는 것이죠. 원전 시설이 활성 단층으로 인한 지진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 그렇다면 경주 인근 월성 원전의 내진 설계는 어느 정도로 돼 있을까? 일단 월성 1호기의 그 내진 설계 기준값, 즉 설계 기준 지진값은 0.2지로 월성 2,3,4호기 또 신월성 1,2호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고요. 내진 설계값 단위인 최대 지반 가속도는 실제 지진의 힘을 표현하는데 0.2G는 곧 규모 6.5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다는 뜻. 그러니까 국내 원전의 경우 규모 6.5의 지진이 와도 안전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단위 기기별로 0.3G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런 설비들, 안전에 관련된 설비들은 전부 0.3G까지 견디는지를 평가를 해서 미달하는 기기들은 다 보강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0.3G는 규모 7.0의 지진으로 앞으로 건설될 원전들은 물론 기존 원전들 역시 규모 7의 지진에도 안전하도록 내진 시설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한수원의 목표다. 현재로서는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규모 7.0 이상의 지진에는 대비할 수 없는 상황. 최근까지 한수원은 홍보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은 첨성대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는 강진에 안전하다고 홍보해왔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최대가 7.45예요. 그런데 내진 설계가 7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건 이거는 굉장히 낙관적인 거예요. 확률이 매우 작다 하더라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최대를 우리는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정부는 진앙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월성원전 4기의 가동을 멈추고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규모 6에도 못 미치는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12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본부는 월성원전 1, 2, 3, 4호기의 운영을 수동으로 중단시켰다. 이제 월성 1호기부터 4호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부 규정에 의해서 정지를 한 것이고요. 신월성 1, 2호기는 그런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계측값이. 신월성 1, 2호기에 설치된 계측기들이 설치된 그 집안과 월성 1호기부터 4호기까지 그 4기 원전에서 계측기가 설치된 집안, 그 집안 특성이 다르다는 쪽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나요? 거리는 대략 한 1km 정도? 네. 그 정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 부지, 같은 부지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는 멈추고 넷은 멈추고 사실은 또 둘은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은 조금 이상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수원이 주장이 맞다면은 신월성 1, 2호기도 아마 멈추는 게 맞았겠죠. 안전을 떠나가지고 안심의 차원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수많은 경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원전의 내진 설계는 중요하다. 현재 고리, 신고리 원전 인근 30km 이내에 거주자는 약 380만 명. 만일 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은 원전도 한 곳에 3개 이상, 3개가 최고예요. 대부분 2개나 1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전 주변에 사람들도 거의 안 살아요. 네. 밀도도 굉장히 낮고 땅도 굉장히 넓고 근데 우리는 한 곳에 열몇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근접해서 엄청나게 수백만 명이 30km 안에 380만 명이 사니까요. 지금 인구 밀도가 높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사람들이 암의 발생률도 엄청나게 늘어난 데다가 아이들도 유전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거기 사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이 울산, 부산에 수백만 명이 이런 대상이 된다면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잖아요. 예. 이곳 주민들은 지진보다 원전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저 일본의 쓰나미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우리도 이 지진 오니까 불안치요. 지금 현재에서는 원자를 지금 겁나다입니까? 좀 강력하게 좀 해야 됩니까? 아, 내진 설계를. 예. 겁이 나가지고 불안하죠. 원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죠. 5.8일간에 원전은 뭐 6.8 정도는 뭐 지금 그마다 보강하고 있다고 그러더만 참말인 그냥 막 그런 모르죠. 자기들 말은 그런 식 하죠. 앞으로 원전도 안 지어야 돼. 오르기는 안 지어야 돼. 왜요? 저 밀집해가 있는데 뭐 월성도 그렇게 여기도 여도 맨날고 지금 앞으로 뭐 30년 후에는 후손들이 뭐 살아났고 만약을 이해한다고 뭐지 말지. 난생 처음 강진을 경험한 경주 시민들의 삶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 언제 다시 지진이 찾아올까?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진다는 사람들.
아파트에 그렇게 무섭게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렌을 울려주는 사람들도 없었고 어디로 대피하라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공원 넓은 공원으로 가고 집 앞에서 이제 추운 데서 기다리고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떨고 그날 밤에 집에 못 들어간 사람들도 많아요. 네. 소방서나 국민안전처나 이런 데 연락해보셨어요? 해봤어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그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소방서는 계속 먹통이고 차에 타서 시동 걸어놓고 DMB로 뉴스를 봤죠. 그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우리는 이렇게 극한 공포를 겪고 있는데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네. 자식을 둔 부모로서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에 부부는 이후 직접 지진 대비에 나섰다. 바로 생존 배낭 꾸리기. 우리 저희가 아기 거나 이렇게 해보셨구나. 네, 네. 아기 거나 이제 그래서 좀 생각지도 못했던 첫 지진을 겪으며 재난 속에서 무엇보다 심한 고립감을 느꼈다는 가족. 가족은 앞으로 다가올 지진을 스스로 대비하기로 마음 먹었다. 누가 보여주지? 누가 보여주지? 정말 어떻게 대피를 하세요? 나라에서 어떻게 해줄 거다. 사이렌을 울릴 거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지진이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배낭 자구책을 마련하셨군요. 네, 우리 가족은 뭐 우리가 스스로가 챙겨야 되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뭐 인형 뽑듯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건져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여지는 잦아들고 있지만 경주 시민들에게 각인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진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지진이 났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했다는 경험이 더 큰 공포를 유발하는 건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규모 5.8의 지진에도 인명피해가 이 정도에 그친 것은 천운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다시 왔을 때에도 이 정도 피해에 그칠 거라는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규정을 다 지켰다는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는 정부와 원전 측의 설명에도 국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지진을 겪고도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재난 대응 체계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PD수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